중국에서 살아가는 평화하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희망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금 가슴이 막막합니다. 정치를 꿈꾼 저의 유일한 소신은 바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부정 세력으로 낙인찍혀 지금까지 저의 활동과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렸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경쟁의 도구로 죄 없는 장애인을 제명시키는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결코 진보 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미 많은 당원들이 출당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꺼내든 혁신비대위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원들을 화합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케 하는 최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 중앙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징계의 의미로 당기 위해서 부른다면 제명, 출당이라는 결과를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명백히 정치 사안에 대한 선택 문제임을 감안 진실 규명이 완벽히 선행되고 충분한 소명 및 해명 절차를 주어 억울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당기 절차는 한마디로 폭정 폭결입니다. 한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행위가 현실의 상황 논리에 휘말려 동지를 죽이는 방식이라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의 요구가 실현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오늘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기 제소가 철회될 때까지 5월 30일 오전 11시부로 통합진보당 중앙당사 농성을 시작할 것입니다. 진실에 기닫지 말고 정쟁으로 동지를 제명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